아니 유진이가 글쎄. 유진이가 진짜? 유진이 진짜 대박이다. 뭐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유진이가 위지원들의 궁금증을 다 알려준다는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나. 세원. 나코. 저는 오늘의 주인공 유진입니다. 유진이는 멤버들이 자기를 귀여워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귀여움받는 걸 좋아하는 우리 유진이, 멤버들이 본인을 귀여워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네네. 키가 크고 멤버들 중에 약간 최장신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일단 귀엽긴 하세요, 제가? 아, 그럼요. 귀여워요. 저는 유진이의 그 진지함이 너무 귀여워요. 뭔지 아세요? 뭔가에 진짜 진심으로 뭔가 약간 뭘 먹어도 약간 혼자 진지하게 와 이건 진짜 맛있다. 맞아. 약간 혼자의 그 진지함. 운동을 해도 막 진지하게 막 운동하고 그 유진이의 그 진지한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음속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지 않나. 감사합니다. 난 요즘 있었던 일인데 그 네일 아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잘하는 거 너무 귀여웠어요. 계속 이거 코에 이렇게 하고. 저는 너무 귀여워요. 최근에 유진이가 뜨개질을 시작했잖아요. 차에서 맞아요. 이동 중에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애가 너무 진짜? 의외로 감성적이고 소녀 같은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확실히 알아.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뜨개질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거 뭐야 해서 저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약간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맞아요. 생뚱맞은 부분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유진이가 꼽는 아이즈원 멤버 중 가장 큐트큐트한 멤버는 누굴까요? 저는 지금 약간 어필하신 것 같은데? 누굴까요? 저는 채원이죠. 제가 한창 그 비올레타 활동할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채원이가 귀엽구나. 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이거잖아요. 그때가 진짜 귀여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은 뭔가 흑화됐나요? 되게 성숙해지기도 했고 언니가 엄청 아니, 그때도 저도 언니였지만 뭔가 지금 엄청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즘은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예나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능청스러움이 늘었어요. 능청스러움. 그래서 뭔가 어머 어쩜 저런 말투를 해도 밉지가 않을까 이런 때가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쑥스럽지만 서로의 귀여움 진짜 릴레이 한번 해볼까요? 아 누구부터 할래요? 유진이가 제가 방금 채원이 했을까 이번에 나코 언니한테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나코 언니는요 일단 뭘 해도 귀여워요. 그쵸. 그냥 뭔가를 해도 귀엽고 귀엽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귀여운 거예요. 뭔가 그런 그쵸. 태어남이 그러니까요. 태어남이 귀여워요. 귀엽다 소리를 듣다 못해 이제 지겹다 약간 요 정도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여워하잖아요. 나코 언니를 진짜 뭘 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전가요? 전가요? 아 제가 아, 하는 거예요. 예나 언니 하는 거예요. 예나 언니는 예나 언니는요 왜 웃으세요? 네? 모르겠다고요? 잠시만요. 아니요. 네. 언니 진짜 귀엽죠? 진짜 귀여운데 아 감사합니다. 어떨 때 귀엽냐면 네네.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잠깐만! 한번 더 물어볼 때! 이게 진짜 웃긴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끔 사람이 이제 저는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예나 언니가 지칠 때 또 다시 물어봤을 때 그래서 막 내가 약간 지친 티를 내요. 그러면 언니한테 이러면 예나 언니가 너 왜 설명 안 해줘?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말할 때 잠시만 너 이제 나한테 질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설명해줘야지 우리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제 얘기를 듣는데 진짜 질리네요. 사람이 참 질리는 스타일이네요. 그런 네. 솔직함이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저 유진이의 비하인드 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귀여운 예나 귀여운 나코 귀여운 채원이는 이만 갑니다. 안녕, 안녕!